루시예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선글라스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 선글라스가 진짜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레이벤은 원래 비행기 조종사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던 브랜드라고 해요. 먼저 이 선글라스는 레이벤 3447 모델이에요. 근데 3447 라인 안에 이 색상뿐만 아니라 테와 렌즈가 아주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인기 많은 이 모델을 골랐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생긴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클래식한 볼록한 렌즈고 하나는 이렇게 플랫한 렌즈예요. 저는 플랫한 렌즈를 골라봤어요. 레이벤 3447 모델은 꾸준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었는데, 원래는 선글라스의 폭이 50 사이즈로만 출시가 됐었어요. 예전에 저도 그거를 피팅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자이언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는 계속 오버사이즈 선글라스가 유행할 때라서 그런 작은 게 되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3 사이즈가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같지만 예전에 그 작은 느낌을 보완해주는 제품이라서 나오자마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유광 골드 프레임에 레이벤 대표 렌즈 컬러인 그린 색상으로 약간 클래식한 스타일입니다. 이게 디자인 자체가 화려하다기보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기본적인 디자인이라서 선글라스 매치나 코디에 좀 자신 없으신 분들도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가로 사이즈는 53, 브릿지는 21, 템플은 145. 처음 출시됐었던 50 사이즈 모델보다 훨씬 더 커져가지고 기존의 작은 느낌을 보완해주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보고 특이하다고 느낀 점이 코받침에 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받침이 실리콘이 아니에요. 실리콘은 아무래도 착용하다 보면 변색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코받침은 아세테이트 플라스틱 소재로 영구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렌즈에는 역시 레이벤 선글라스의 상징인 레이벤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렌즈가 평평한 플랫 타입의 제품이라서 더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르실 때 좀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커브가 있는 모델을 고르시면 되고, 좀 트렌디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이런 플랫한 렌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착용을 해볼까요? 제가 요즘 이거 맨날 쓰고 다니거든요. 제가 착용했을 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가 조금 전 넓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남는 제품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좀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좋아요. 그리고 처음 썼을 때 제가 딱 느낀 느낌은 아주 가벼워요. 정말 정말 가벼워요. 한참 태가 굵은 좀 무거운 느낌의 제품을 유행했을 때는 저는 그런 제품들 착용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여기에 땀도 많이 차고 무겁고 흘러내리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주 아주 가벼워서 제가 여행 갔을 때 이럴 때도 이거를 착용하고 갔는데 땀을 아무리 흘려도 막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평균 얼굴 크기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선글라스를 썼을 때 작아 보인다거나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콜 같은 느낌이 없어서 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글라스 선택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눈이 얼만큼 비치느냐예요. 렌즈가 비쳐서 눈이 보이는 건 싫고, 그렇다고 눈 비침이 없는데 또 너무 깜깜한 렌즈는 싫고,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 이 선글라스의 눈 비침은 아주 적당하다고 느꼈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눈이 비치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햇빛 아래서 눈이 살짝 보이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깜깜하지 않고 제 시야도 많이 확보되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선글라스 썼을 때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선글라스 안 썼을 때, 그리고 이게 선글라스 꼈을 때예요. 안 꼈을 때, 꼈을 때. 너무 어둡고 깜깜하지 않죠? 이 정도면 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코의 눌림 정도예요. 그래서 어디 실내 가서 선글라스를 딱 벗었는데 여기 이렇게 빨갛게 자국 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30분 동안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분 후에 이 코에 자국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간 3시 반. 3시 29분. 저는 잠깐 선글라스를 끼고 놀다 올게요. 그냥 여기서.
지금 시간은 4시 1분 30분 조금 넘었어요.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자국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랑 여기 자국 길게 난 거 보이시죠? 30분 동안 아예 한 번도 안 벗고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었는데 자국이 이 정도만 남는다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되게 잘 빨개지는 타입이라서 되게 자국이 잘 생기는데도 이 정도의 자국이면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냥 쿠션 같은 걸로 한 번씩 꾹꾹 이 정도 눌러주면 금방 없어지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선글라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어느 코디에나 다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이런 블라우스 같은 거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좀 페미닌한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고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가잖아요. 수영 갈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생얼로 가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가요. 그 정도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린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룩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잘 어울릴만한 선글라스라서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선글라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글라스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신라 인터넷 면세점 회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95.9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95.9에 판매가 되고 있고 다른 선글라스에 비해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신라 면세점의 TPM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라 면세점 모바일 앱에서 티핑이라는 서비스에 접속하면 거기서 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의 리뷰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리뷰 상세 페이지 안에서 구입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의 리뷰 어떠셨나요? 제가 선글라스 리뷰는 처음이라서 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리뷰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루시파크에서 만날게요. 안녕!